선생님이 생겨서 너무 좋았어요. 내가 달라졌다. 멘토라면서 너무 달라졌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제 도움이 그 친구의 이정표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이렇게 뜻깊은 경험이 있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멘토링하는 거예요? 남들 앞에서 그냥 하는 게 아닌 1대1로 하는 거라서 부담스럽지 않게 할 수 있어서 좋아요. 제가 모르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문제를 푸는 방식을 많이 알려줬어요. 좀 문제를 풀 때 빨리빨리 푸는 습관이 있었어서 저는 멘토링을 진행하면서 이 습관을 고쳐주고 싶었습니다. 수업 시간을 딱 정해놓고 문제 푸는 시간 뭐 30분 지나고 3분을 쉰다든지 그런 식으로 멘티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점점 늘리는 방향으로 수업을 진행했고요. 멘토링을 진행하면서 지금은 좀 더 많이 개선된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장난을 못 치게 눈으로 기선제압을 한 다음에 친절하시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펜으로 딱 동그라미도 막 줄 쳐주시면서 아, 맞지? 이거는 뭐야? 정수가 아닌 유리수지? 쉽다. 쉽지? 쉽다. 쉬우니까 막 밑에도 혼자 풀어. 제가 집중력이 별로 좋은 편이 아니어서 집중을 잘 못했었는데 선생님이 그런 방법으로 잘 해주시니까 확실히 집중이 잘 됐어요. 지금은 제 눈만 쳐다봐도 멘티가 학습적인 얘기, 진로, 고민 얘기들을 되게 슬슬 털어놓고 있거든요. 이런 관계가 형성된 채로 멘토링을 진행하니까는 이제 멘티의 참여도도 되게 높아졌고 제 말에도 귀를 기울이게 돼서 좀 더 열의를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. 너무 친절하시고요. 그냥 기분이 좋아요. 그 느낌이 약간 우리 엄마 같아요. 저희 애는 사실은 공부에 관심 있는 스타일은 아니에요.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땐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. LH에서 지원해 주셔가지고 참여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죠. 또 선생님께서 아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먼저 테스트를 하시고 교재라든가 이런 거 준비해 주셔가지고 아주 구체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.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룹 중에 어떤 어머님께서 되게 만족하면서 잘 듣고 있어요. 그리고 아이들이 되게 많이 발전되는 것 같아요. 학업 성적이 많이 향상됐다고 긍정적인 신호를 저한테 주셔가지고 엄청 뿌듯했습니다. 성적이 오르긴 했어요. 원래는 한 세네 개 틀렸다 하면은 이제는 한두 개 정도 틀리는 정도? 저도 모르게 잘하고 있더라고요. 제가 원래 어려웠던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나중에 가서는 이제 쉽게 풀어버리니까 내가 달라졌다. 멘토라면서 너무 달라졌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수학이랑 국어가 점수가 70, 80 그 정도였는데 90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. 아, 난 이건 좀 잘했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칭찬한 점도 있긴 해요. 이렇게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것 자체를 하나씩 찾아가면서 이걸 직접 체험해보는 이런 활동도 자신을 성장하는 요소 중 저는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해보고 싶었던 거를 같이 해볼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좋았던 것 같고 선생님이 좀 저를 맞춰주시니까 친구들이랑 하는 것보다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태양의 서커스라고 엄청 티켓팅도 어렵고 그런 멋있는 거의 세계 1등 그 정도 서커스가 있는데 그 귀한 티켓에 저한테 써주셔갖고 진짜 세계 1위답게 진짜 막 몸이 막 반대로 막 이렇게 유연한 사람도 있었고 너무 재밌었어요. 맨날 수업만 하면은 재미가 없잖아요. 이제 거기에 문화체험과 같이 섞어주면서 하니까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건축가를 되고 싶다 해가지고 만드는 걸 그런 걸 좋아해가지고 레고방을 한번 갔었어요. 건축을 하듯이 약간 만들 수 있다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. 멘티가 사실 대학생 이상의 어른을 만나서 좀 진로에 대해 고민을 하고 오랫동안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 활동을 하면서 멘토와 좀 공감하고 교류하고 진로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까지도 저는 좀 진로에 대한 생각을 구체화하는 데 좋게 작용한다고 생각을 해서 문화체험 활동이 정말 좋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. 저희 멘티가 쑥스러움이 되게 많고 아무래도 사춘기 시기이다 보니까 조금 무뚝뚝한 편이긴 한데 그래도 이번에 문화체험 활동에 갔었을 때 멘토님이랑 멘토링을 하게 돼서 정말 좋다라는 얘기를 해줘서
그때 정말 기분이 좋았었습니다. 약간 몽글몽글한 그런 뿌듯함. 아, 내가 멘토링을 이때까지 잘해왔구나. 그래도 내 노력이 헛되지 않았구나. 제 진심이 다가간 것 같아서 상당히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. 센터에서도 문화체험은 가지만 여기에서 같이 하느라 뭐 연령대가 완전 저학년 위주로 보니까 그 점이 좀 아쉬웠는데, 애들의 꿈? 꿈도 그렇고 애들이 조금씩 다양하게 많이 할 수 있어서 그 점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. 뭔가 120명이 화면 속에 다 이렇게 비춰지니까 진짜 꽉 찬 느낌이 들었고, 이 분들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선 만큼 큰 사명감을 안고 더 열정적으로 해야겠다라는 다짐도 하게 되었습니다. 퍼실리테이션을 배우면서 멘티들에게 되게 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었고, 계속 뭔가 배워나가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. 저희가 멘토링 활동을 하면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들, 예를 들어서 뭐 아이들이 숙제를 해오지 않을 때, 뭐 대답을 하지 않을 때,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때, 그런 다양한 문제 상황에 대해서 그 이유가 뭔지, 그다음에 솔루션 등을 함께 제시를 해주셔서 좀 더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. 저는 원래 운동 쪽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예 공부에는 관심이 없었거든요. 근데 선생님이랑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공부 중에 흥미가 생겨갖고 서울대 목표로 이렇게 열심히 체육교사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제 꿈은 아직 정하진 않았지만 저희 선생님이 하다시피 똑같은 멘토링을 해보고 싶어요. 저도 뭔가 가르침에 그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서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. 조금 길어도 돼요? 그럼요. 네. 제가 공부를 처음에 못해도 그래도 끝까지 제대로 가르쳐 주시고, 내가 좀 말을 안 들어도 계속 들어주시고 같이 놀아주시고 막 그래서 고맙고, 선생님이 생겨서 공부할 때는 제대로 공부할 수 있었던 점이 너무 좋았어요. 선생님이 그동안 사주셨던 간식 진짜 맛있었고 선생님이 정말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 늘 활동 너무 열심히 해주고 또 선생님이 많이 부족한데 믿고 잘 따라와줘서 항상 너무 고마워. 앞으로 너가 무엇을 원하든 선생님 항상 응원할 테니까는 포기하지 않고 도전했으면 좋겠어. 화이팅! 저희 아이가 이걸 나중에 볼지 안 볼지도 모르겠지만 엄마가 많이... 아이고 갑자기 또... 주제만... 아이한테 좀 미안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. 예. 잘 따라주고, 예. 잘 활동해주고 불평불만 없이 해준 것도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, 애한테 지금처럼만 건강하게 자라줬으면 좋겠어요. 사실 개인 과외라는 걸 접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. 그리고 이제 어쨌든 맞벌이 부부도 많다 보니까 뭐 바깥 활동하기도 쉽지 않은데 이런 기회를 주신 게 정말 너무 감사하죠. LH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. 예. 우리는 함께 배우고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LH 멘토와 LH 멘토와 꼬마 친구입니다. 꼬마 친구입니다.